다 나왔죠? 김첩? 광범위한 산업. 오늘 소베트 밀고 끝내자. 가뿐하게. 얘들이 숙청당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탐욕 투과까지 밀어버려 그냥. 이렇게 쑥 올라가서 다 압사해야죠. 여드름 길게 잡아야지. 몽골 항복 1500정 땡큐. 야포 공격 전문가죠. 야포 공격 또 올라가면은 그럼 두 배예요? 두번 올라가는 거야? 중첩되나? 볼 수가 있어야지 참. 랄랄랄. 항상 중첩되는 게 사기거든. 보병전 투력. 작은 버프. 작은 버프. 16개, 아, 됐다. 오케이. 탄누트바도 2000정이나 주고 항복. 기동방어. 바로 연결됐네요. 보너스 때문에. 분산 지원. 급강화 폭격, 직접 지상 지원. 잠수함 몇척 나왔나? 89척. 상륙할 때쯤에 한 300척 나오겠는데? 아, 근데 덕분에 요즘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 요즘. 유로파 때문에. 박스 아메리카노. 지원하기 미니까 좀 풀리는 스트레스가. 차량가 1600개, 지원 장비가 300개 모자랐네. 러시아, 유로파에 러시아 하느냐고 스트레스 많이 쌓였어.
망할 놈의 러시아. 지금 소비에트를 패니까 조금 풀린다. 조선으로 패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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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아무도 없어. 빈 땅이야. 작은 버프. 대전략 기동. 우리가 화력 우세 교리니까 화력 우세로 가야겠죠. 스트레스 풀기엔 딱 좋네. 처음 입문하신 분들 이걸로 입문하시면 좀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겠다. 근데 한 이 정도 능력이면 그래도 한 독일 정도? 성윤형 주정을 빨리 할게요. 독일이 전체로 미는 것 같은 기분은 드네요. 그쵸? 아이고, 수고하셨나요? 독일을 전차로 밀면 이 정도 이렇게 밀어요. 물론 전차업이 좀 잘 돼있고 이래야 되겠지만. 폴란드 밀듯이 미는데? 소비에트를? 언제 끝나나? 37년 11월달? 징수된 자동차, 보병 장비 생산 비용. 와, 보병 장비 생산 비용. 보병 장비 생산 비용. 보병 장비도 할인을 해주네. 47,000. 그 소모가 없으니까 싸울 때. 싸울 때 소비가 없으니까 장비가 안 소모돼. 수소송 차단. 무제한 잠수함전. 어떻게 된 거야? 보통 소비에트 밀면 이 정도까지 가면 오링 되거든요. 장비가 공세 종말점이라고 그러죠. 중국과의 전쟁도 찍어야겠다. 소비에트 밀고 돌아오면서 중국을. 자꾸 일로 내려. 바보야. 빵빵빵빠밤. 향상된 장비전. 1937년. 찍을 게 없네.
전강기 폭격기. 프로메스 두 개짜리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도 있는데. 108대. 지금까지 전쟁 됐고. 그래도 이제 아이디어는 거의 다 제가 알아봐 드렸다. 정치 주력. 저것도 이제 내셔널 포커스 디폴트한 거예요. 네. 보통 이거 먼저 찍는데. 우린 아이파스트 이벤트로 변했기 때문에 아직 필요는 없는 거고. 친장이 코멘테르. 안 돼. 참전하겠다. 빨리 돌아와야겠는데. 이동 속도 증가가 되게 좋구나. 되게 빠르다. 훨씬 빠른데? 속도 4인데 5 같은데? 이동 속도가? 아, 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목표란 거. 사단 손실? 보병 사단 공격력. 더 더버프 된단 말이야? 국가 130%예요. 두 배 반을 올려주네 공격력을. 정치 주력 찍혔고 방공이 없죠? 정부 정보과 폭력을 수반해서도 세계 공산주의를 확산시킨다는 코멘텔은 목표에 대항하기 위해 조약의 책을 독일이 발의했다. 아, 이거 방 코멘텔은. 싫은데. 코멘텔은 이제 없는데? 다 죽었는데? 코멘텔은 이제 없어. 집산주의 기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600대. 아, 다 뽑았다. 조금만 더 하면. 신장이 곧 참전하겠어요. 신전의 근처에 병력을 배치하는 거 보니까. 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민주주의도 있어요, 버프가. 그래, 그래야죠. 왜냐면 민주주의를 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니까. 아까 저 김구 같이, 그치? 버프가 있어야지. 이거 혹시 이제 보신 분들은 민주주의로도 한번 해보세요. 친일파로도 한번 해보시고. 예. 네, 거기도 다 이제 신경 써서 만드셨으니까. 한번 다 맛보고 즐겨보세요. 재밌네요. 저도 언제 한번 해볼게요. 아예 친일파 컨셉으로 해가지고 코스염 달고. 잠수함이 보조함이었나? 아니, 잠수함이 따로 있나? 잠깐만.
잠수함이 보조함이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정치력 획득이 여기 점수를 안 하지만 정치력 획득이 있는데요? 신수민? 뭐 좋은데? 중점은 민족주의. 빨리빨리 타고 가. 지금 시장 먹히잖아. 뭐야?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네. 어, 색깔이 헷갈려. 파란색? 빨간색? 색깔 딴 걸로 바꿔야겠다. 노란색. 오케이. 이제 좀 보이죠? 동계전 전문가? 아, 이 동계전 전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냐면 저게 디버프가 커요. 동장군한테 찍고 안 찍고가 되게 크더라고. 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절도를 깔아라. 소베트가 이 타이밍에 멸망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데. 민족주의 중점, 궁극주의. 127대. 소비에트가 아직, 어, 지금은 그래도 회복했네. 소비에트가 대숙청 기간 동안에 때리는 것도 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대숙청 기간 되게 약한데. 뭐, 우리가 센 것도 있지만. 이 타이밍에 소비에트를 때린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되게 약하네요. 너는 또 왜 거기 갇혀 들어가 있냐? 유소년 군사 조직. 출동 준비 완료. 병력을 내렸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2대. 많이 회복했네요. 조금만 더.
준군사주의. 전차는 아직 없고. 산업회사. 저도 이제 산업회사 이제 실제로 있는 회사들을 넣으면 재밌겠다. 그렇죠? 친일파로 했을 때는 친일파 회사가 있고 그러면 좀 더 재밌으려나? 아니면 좀 너무 좀 그럴려나? 네. 친일파 지원했을 때는 친일파 회사가 생기고. 애국 회사 하면 외국 회사 생, 그 애국주의자들 독립 지원한 회사 하면 독립 지원한 회사 생기고. 신장 끝. 게임은 게임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게 이제 현실에 기반한 게임이지만 게임은 게임으로 봐야지 여기서 뭐 왜 넣냐는 둥 그렇게 너무 과민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이 가끔 계셔가지고 좀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게임은 게임으로 봐서. 그런 게 있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친일파도 알고, 친일 기업도 알고. 기술 공유. 목소리가 진짜 세 보이는 목소리야. 한번 붙어볼까 애송이 이러는 게. 마린 목소리인가 보지? 아초 오브 아이언으로 그 워해머 모드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 그쵸? 워해머 딱 해서 아까 보니까 워크래프트는 있더라고. 워해머 4만 보이스를 딱 멋있게 넣어서 마림 스페이스 마림 목소리로. 어느덧 다 밀었네요. 반 왔네. 본진 왔네. 본진 왔어. 자 이제 500개가 쌓였어요. 차가. 아 다행이다. 1938년 형성된 보병장비. 얼마나 걸리나. 상륙용 주정 458. 아우씨. 일본 상륙은 다음에 해야겠네. 너무 오래 걸려. 이건 제가 저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컨트롤. 시간은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기술공유 찍혔고요. 핵무기 찍혔고요. 핵이나 쏠까요? 그럼 전폭기도 있어야 되고. 그지? 아직 무리. 아직 무리데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산 보쿠와
소비에트 연방의 방자까지 왔다. 색깔 이쁜데 파란색? 내일은 요거 1번 마저 먹고요. 1번은 먹어야 되고. 세계정복도 금방 할 것 같긴 한데. 이 속도면 세계정복도 금방 할 것 같긴 한데. 우선 내일 1번 먹고, 혹시 시간 남으면 카이저 라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다 찍었어. 아이디어는 제가 다, 아, 한 공이 남았네. 한 공 마저 찍죠. 많이 이거 많이 참가해 주세요.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드 제작 그 예. 모드 제작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많이 참가해 주세요. 다 이런 그런 게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좀 모드가 좀 외국은 이미 그런 현상이 있는데 모드 개발자들을 이제 채용을 한다던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모드가 좀 경력의 일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항상 느끼는 반대. 모드 제작도 이제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든가 게임 제작, 게임 프로젝트 이런 거에 좀 경력이 돼서 실제로 외국에서 이제 모드로 되게 흥한 게임이 되게 많잖아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하프라이프 모드였고 이런 모드를 하면서 이제 경력으로 인정이 되면 또 좋은 더 게임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게임 개발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빨간색? 아이. 자, 항공 개선. 전투기 중점. 선배 이 두 개로 이걸 다 잡는 건 아니겠지? 두개 사단으로? 지우개야 지우개.